받고 열심히 자기 꿈을 이뤄가기를 오늘 선생님은 희망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. 이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이거야. 누구나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. 이 수박, 수학 박사, 우리 엔지니어, 우리 약사, 우리 미래 선생님. 저마다 개성 넘치는 졸업생들은 선생님에겐 모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. 내 표지야. 그냥 하고.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준비한 점심. 조촐한 관사 살림이라 그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마련한 자리인데요. 늘 선생님 집을 궁금해했던 아이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. 슬며시 미리 사둔 선물을 아이들에게 내미는 선생님.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고른 보람은 있는 것 같은데요. 이거 형규야. 뜻밖의 선물에 아이들 모두 즐겁습니다. 기분 좋아요. 중학교 가면 많이 필요한데 주셔서 공부 잘하고 화장품 사주신 것 같아요. 모두의 마음에 소중한 추억 하나가 새겨집니다. 며칠 후 졸업생들과 함께 찾은 곳은 놀이공원. 졸업 여행을 대신해 아이들과 함께 온 마지막 나들입니다. 오늘은 그들만의 졸업이 있는 날. 본방학 중에 내가 학교를 늘 하듯이 오픈시켰으니까 계속 학교 와서 저끼리 공부하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이제 일을 보내야지요. 졸업생들은 오늘 분교회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. 졸업식에서 학교 쭉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 고맙고 특히 졸업생들 항상 고맙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자기 물건 다 정리해 알았지? 자, 선생님은 제가 좀 읽고 있어 알았지? 도진분교 5명의 졸업생은 이제 며칠 후면 시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. 잠시만 수도합하고 의자 들고 세모 여기 맞춰봐 봐. 선생님이 그동안 꽁꽁 숨겨놓은 마음을 꺼냅니다. 너희들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 꾸준히 또 못 보내려고 하는 거야. 그 쌤 입장 되면은 항상 칭찬만 하기 어려울 거야. 그래서 나 꾸준히 정말 하는 소리지만 미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. 나 하늘을 걸고 명사할게. 절대 미운 건 아니야. 욕심이 있어. 욕심도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. 항상 그 욕심만 부려서 늘 미안했지. 다 잊고 그 좋은 기억만 간직해라 알았지? 교직 생활 30년 그래도 이별은 늘 서툽니다. 계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배우기만 하고 떠나가려니까 조금 그래요. 이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종종 찾아뵈야죠. 초등학교 때 많이 도와주셨으니까. 코 흘리기 시절부터 졸업까지 자라는 과정을 모두 지켜봐서 더 애틋한 졸업생들. 진짜 해.
하지만 선생님은 오늘도 좋은 이별을 합니다. 열심히 하고. 남을 좀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. 자기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사람. 그런 사람 되길 바라죠. 첫 단추는 끼워줬으니까 그 나머지 단추는 그 자기가 끼워야 되겠죠. 날쌘 돌이 지석이, 고김살 없는 소연이, 도진분교엔 여전히 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늘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최영락 선생님.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